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안녕난 지기들! 자, 오늘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주소로 팬레터를 보내실 분들은 정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강요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하나, 둘, 두 개 남았어. 그래서 오늘은 이 팬 선물을 개봉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요즘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앞머리를 완전 사랑이를 만들어 놓으셨어. 아, 바나나 먹고 살아.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로 유가은님, 광주 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서 보내셨어요. 내용물은 과자가 라면이라고 합니다. 와우! 정말 저희 작업실이 정말 텅텅 비었었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어, 이렇게 많이. 자, 우선. 자, 꼬마보 패밀리.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주신 신라면 매운맛. 헐렁헐렁. 어, 제가 좋아하는 홈런볼? 초고송이. 제 머리랑 비슷하군요. 그리고 이거는. 와. 토니모리 내추럴스 산양유 보습 마스크 시트. 제 피부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이거는 진라면 매운맛 봉지로 갖다 주셨어요. 와, 총 6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라볶비, 이거는 꼭 학교에서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를 이렇게 정성스러운 포장지에다가 끼우셨는데 하나는 정준이 거라고 합니다. 아, 정준이가 또 목이 안 좋으니까 또 녹차를 넣어놓으셨나봐요. 저희 것도 있네요.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편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읽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한번 볼게요. 상진이와 정준 오빠에게도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꼭 전하도록 하죠. 정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챙기라고. 감사합니다. 많은 양을 받아보기는 정말 처음인데, 솔직히 제가 군것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편집할 때 먹는 정도? 근데 진짜 편집할 때 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또 편집이 빨라지죠. 광주 광역시 사시는 유가님께서 정말 많은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충남 서산시 갈산동에서 보내주신 유소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따라 유씨가 많네요. 테이프를 잘 붙여보셨군. 아, 맞아. 이게 이거는 팬 선물이 아니라요. 네. 한 선물이 아니라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진라면 들어있는 거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유소연님 진라면 매운맛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한 팬 선물. 아무튼 이거는 라면, 이거는 팬 선물이라기보다는 이 유소연님께서 에코백을 제작을 하시는데, 보시면은 제가 다농고를 제작 중인데 다농고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잊지 말라고 에코백을 만들어 주셨대요. 총 10개의 분량인데 제가 진짜 소연님이 잘 만들어주신 이 에코백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꼭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드려서 같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되게 분위기가 다운이 됐는데, 예, 편지도 적어주셨고요. 사실 이거를 처음에 메일로 받았었어요. 메일로 이제 그 에코백을 제작을 하는데 받아보실 의향이냐고,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뭐 노란 리본 이 세월호 관련 팔찌와 보시면 노란 리본, 그리고 이렇게 약간 달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노란 팔찌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보통 촬영할 때 팔찌를 앞에 놓고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이런 걸 만지기 때문에 제가 저 팔찌 상처날까봐 빼놓은 거거든요. 또 이제 노란 리본으로 목걸이도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받아도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선은 이거는 저 주변 사람들에게도 에코백을 나눠줘서 꼭 정말 일상생활이라도 잊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저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팬 선물인 줄 알고 열어봤다가 감사합니다. 예, 편지도 왔습니다. 이 에코백은 세월호에 온전한 선체 인양과 그 안에 있는 지실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가방을 메고 주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 또한 저의 작은 목표였기도 하고요. 조금씩 점점 더 이루고 있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오만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에코백 10개 드려요. 외관이 제 미술적 감각이 뛰어나게 낮아서 별로일 수 없지만 참사를 잊지 말자는 뜻이 담긴 것이니 주변 분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외관을 떠나서 정말 마음이 정말 이쁘신 것 같아요.
에코백과 함께 팔찌, 배지, 스티커, 고리, 목걸이 등을 보냈어요. 목걸이, 고리는 저희 천일순례위원회 아이들이 만든 것이고 가루목 팔찌는 작년 가을 학교로 유가족분이 오셔서 간담회 했을 때 받은 겁니다. 리본 배지는 팽목항에서 정말 팬선물 기여가지고 갑자기 다운이 됐는데요. 웬만하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학교를 언급하지 않는 게 예전에 학교를 한번 공개를 했었다가 그 사건을 그거를 막 일부러 언급해서 막 되게 인기를 얻는다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저 나름대로 상처여서 공개를 안 한 적이 많았거든요. 정말 그 팔찌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소중한 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팬선물 개봉기, 이것도 팬선물 개봉기이긴 해요. 예, 지나면은 와서 팬선물이긴 한데 정말 유가님 그리고 류현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원래 댓글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선물을 빨리 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무튼 자 사실 팬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받아서 리뷰를 사용하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때까지 되게 어려웠었어요. 회사가 멀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 아래 자막으로 정말 팬선물을 보내주실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무리하게 돈을 들여서까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청자와 소통하는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팬선물 개봉기를 이제부터 시리즈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유가원님 그리고 류수현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 말밖에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사실 이렇게 많이 욕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정말 잘 먹고 에코백도 잘 사용하고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것도 잘 사용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